안녕하세요. 리본카 전혜빈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어떤 차량을 한번 보여드릴 거냐? 바로 이 포르쉐 카이엔인데 이 카이엔을 내가 만약에 중고로 구입을 해서 할부든 리스든 아니면 일시불이든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뭐 만약에 리스로 했다 그러면 한 달 리스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연봉을 대략 얼마 받아야 그 유지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이엔이 처음 1세대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포르쉐의 재정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. 망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딱 이 카이엔 모델 출시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폭스바겐을 우리가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. 근데 물론 이제 뭐 결국에는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샀지.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하면은 벌써 1세대, 2세대를 지나쳐서 3세대가 나오고 있는 차량이에요. 포르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죠. 2022년에 포르쉐가 1년 동안 총 판매했던 차량이 31만 대 정도가 됐어요. 그 31만 대 중에 9만 5천 대가 카이엔이었습니다. 9만 5천 대나 팔릴 정도면 생각보다 저렴한 거 아니야? 라고 해서 기본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1억 1,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. 국산차 중에서도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애 있죠? 여기 보면은 여기 G580 이런 애들 있잖아. 지금 얘는 구형이지만 신형에다가 3.5 슈퍼차저 들어간 G580 쿠페 버전 같은 애들은 풀옵션을 넣으면 1억 정도 하거든요? 그 정도면 포르쉐도 살만한데?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. 국내에서 1년 동안 포르쉐가 한 9천 대 정도 팔리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바로 이 카이엔이 팔려요. 강남에 가보면 강남 산타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. 주로 뭐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타죠.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수입차에서 이런 대형 SUV를 보다 보면은 많이들 언급하는 차량들이 뭐 BMW X6, X7, 벤츠로 넘어가면 GLE, 뭐 GL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량들이 프로모션 을 받고 구입하면 사실 이 카이엔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아니 그 정도면은 카이엔을 사는 게 낫지 않나? 카이엔 깡통이랑 비교했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. 옵션을 넣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바로 포르쉐입니다. 코리아 패키지라는 말이 있듯이 포르쉐에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이 차량에는 옵션들이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옵션들을 넣었을 때 대략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르쉐 차량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옵션표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나옵니다. 2023년에 나온 카이엔 일반 모델이에요. 카이엔도 정말 다양한데 기본 모델 카이엔, 뭐 카이엔 S, 카이엔 터보, 카이엔 터보 GT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.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중에서도 기본 모델이고 가격이 1억 1,720만 원입니다. 신차 출고에 가장 깡통 가격이 1억 1,720이야. 그리고 옵션이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옵션이 다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1억 4,920만 원. 옵션만 3,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차예요. 거의 K5 풀옵션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거야. 어쨌든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가장 먼저 앞쪽에서 볼 수 있는 거 PDL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라 그래서 이 4점식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중고차로 나중에 다시 판다는 걸 계산했을 때도 정말 안 팔립니다. 요것만 해도 13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죠. 이게 바로 액티브 차선 유지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에요. 이게 9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요 측면으로 보면은 이 휠 보이시죠? 휠 아치 색상이 의장 색상과 동일한 사틴 플래티넘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이에요. 아씨 이름 왜 이렇게 길어. 요게 480만원입니다 이 21인치 휠 하나 넣는 게 480만원이에요 물론 이제 4짝이다 보니까 한 짝당 12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. 그리고 요 안쪽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터레인 모드가 결합된 오프로드에서 차량을 더 높이 올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서스펜션 높이를 낮춰서 안정성 있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. 요게 이제 레벨링 시스템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한 파슴 PASM이라. 야 무슨 옵션을 이름을 그냥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되잖아. 어쨌든 요 파슴 요거는 540만원입니다 휠이랑 에어 서스펜션을 더하면 1,000만원이야 옵션이. 1,000만원이면 레일에 살 수 있는 돈인데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고요. 익스테리어 미러스 페인티드 인 익스테리어 컬러라고 해서 요것만 따로 이 차체 외장색이랑 동일하게 색칠하는 거 요것도 80만원 들어가고요. 그리고
차 문을 열어서 실내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실내가 빨갛죠?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포르쉐는 요 보르독스 레드가 들어갑니다.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런 블랙과 레드 색상이 조합된 보르독스 레드가 들어가요. 블랙 보르독스 레드라고 해서 요 투톤 컴비네이션 컬러가 570만원입니다. 그리고 아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하면은 보스 사운드 시스템 200만원 들어갔고요.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는 거 앞에만 했는데도 150만원 들어가야 되고요. 여기 보시면은 포르쉐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. 요것만 앞뒤로 두 개 넣는 게 70만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보르독스 레드로 되어 있는 시트벨트 들어가 있죠. 요 시트벨트가 70만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요 포르쉐 라이팅 들어가죠. 요 포르쉐 도어 라이팅이 40만원이에요.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크로노 패키지 들어가 있죠. 요게 160만원입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을 넣는 스마트폰 컴파트먼트가 있는데 요것도 90만원이에요. 마지막으로 지금 이 차체색 약간 시멘트색 비슷한 차체색이죠. 크레용색이라고 하는데 요 크레용색으로 넣는데 350만원입니다. 전부 다 더해서 1억 4,92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신차가로 1억 4,900으로 뽑힌 차가 1년하고 한 2만 킬로 정도 타고 중고가로 내려왔을 때 1억 2,00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소나타 한 대가 날아가는 거지 1년만 타도. 만약에 이 차를 여러분들이 중고로 뽑는다면 도대체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, 일단 현재 가격이 대략 한 1억 2천만원 정도 하죠. 현금으로 확 구매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리스로 해서 많이 뽑습니다. 3년으로 했다고 하고 선납금 20%를 넣는다고 하면 선납금 2,500만원에 한 달 리스로만 300만원이 나옵니다. 그냥 차를 뽑아서 가만히 있는데 매달 300만원씩 나가는 거야. 이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 트림인 V6라고 하더라도 연비가 리터당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. 이것도 잘 쳐준 거야. 리터당 8km인데 이런 포르쉐들은 일반유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일반유 넣으면 바로 경고등 뜹니다. 경고등 나오면 바로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비 몇백씩 깨져요.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일반유를 넣지 않고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기름값 안 그래도 많이 올랐죠? 고급유는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해도 보통 리터당 1,900원씩은 나오더라고요. 1,900원으로 잡으면 1년 동안 13,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도 300만원이 나옵니다.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. 보험료가 한 1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. 한 40대 아저씨 기준으로 한 거야? 10년 그쵸? 무사고? 40대에 10년, 15년 무사고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자동차세 내야 되죠. 3000cc다 보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보통 한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나가는 돈이 리스료 3600 나오고요, 기름값 300, 자동차세 80, 보험료 100만원, 그 외에 뭐 기타 자잘한 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내 돈으로 할 일이 없죠. 그래서 1년 동안 이 차량을 모는데 들어가는 돈이 4100만원이 나옵니다. 1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대 값이 계속 나가는 거야. 이 차량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4100만원이 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연봉 얼마를 받아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?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1억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. 보통 우리가 연봉 1억 정도를 받으면 한 달에 세금 다 떼고 내 통장으로 실제 꽂히는 돈, 그런 돈이 보통 한 650만원 정도 나옵니다. 내가 한 달에 650만원을 받아 리스트로 300 내고 기름값 30만원 내고 이것저것 떼고 뭐하고 하면 한 350만원 나가겠죠? 650만원을 받아서 350만원을 차에다가 써버리면 300만원밖에 안 남잖아. 아니 그 연봉 1억은 솔직히 못해요 이거. 그러면 여기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보죠. 1억 5천만원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. 1억 5천만원이면 여러분들이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실제로 한 달에 통장에 꽂히는 돈이 대략 900만원 정도 됩니다. 차값이랑 리스료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내고 한 달에 550만원 정도 남으니까.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. 1억 5천 받으려면 대한민국 근로소득 상위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? 5%? 2%입니다. 그 2% 안에 들어야 카이엔을 한 달에 350만원 내고 나머지 500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에이, 돈 잘 버는 자영업자님들이 사시겠지. 돈 잘 버는 자영업자, 그리고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상위 2% 안에는 들어야 이 카이엔을 내가 그냥 데일리카로 운영을 할 수 있다.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. 말을 다 하고 보니까 약간 우울해졌어. 나는 왜 상위 2%에 들지 못하는 거야? 공부를 안 했으니까. 네, 오늘 이렇게 포르쉐 카이엔을 유지하려면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,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상위 2%에 들어가면은 여유롭게 끌 수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상위 2%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카이엔을 끄는 분들은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런 분들 저한테
치킨 한 마리만. 어쨌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리본카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응모가 완료되거든요.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